너무 하고 싶었는데 노미네이트 안 돼.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싶다. 그랬는데 뭐 우리가 핑계를 대서 하면 돼.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.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. 그게 뭐 이랬는데 그런 거에 하도 막 질문을 받거나 강박증이 시달려서 꿈을 꿨는데 시상식에 올라와서 내가 상을 받았어. 또 왜? 주연상도 아니고 조연상을 받은 거야. 이렇게 하면서 아 입까지 줄게 뭐라고. 아 입까지 줄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이제 그 트로피를 탁 놓고 나는 이걸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막 그 꿈에서 툭 내려오는 거예요. 어떻게. 그 내려오고 나서 이제 눈을 탁 떴을 때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뭐라고.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인터넷 혹시 내가 진짜로 너무 생생해서 내가 미친 소리를 한 건 아니야. 근데 그게 아닌 거야. 그게 꿈이랑 현실이랑 잠깐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. 그래도 꿈 꿀 정도면 많이 받고 싶구나. 꿈을 꿀 정도면 당연하지. 그건 당연하지.